93쪽입니다. 오복기 사도는 기설이 개출어 소시하니 개소시는 득지이지제 정지하고 정지는 득지의 목수 백장하고 백장은 득지 화산 희선생 진단토 남자니 소위 선천지하결함 자도 원포자는 건진 오중하고 혼진 자중하며 이진묘중하고 감진유중이람 양생어 자중하야 그거 우중하고 음생어 우중하야 그거 자중하니 기양은 제남하고 기음은 제북이요 방포자는 건시여서북하고 곤진어 동남이람 기양은 제북하고 기음은 제남하니 자이자는 음양대대지수람 원어외자는 위양이요 방어중자는 위음이니 원자는 통이 위천이요 방자는 정이 위지자야니람 소자왈태극이 기붕의 양의 입으니람 양이 상교어 음하고 음이하교어 양하야 이사상이 생의니람 양교어 음하고 음교어 양이 생천지사상하고 강교어 유하고 유교어 강이 생치지사상이니람 발계상착 이후에 만누리 생언이니람 시고로 일분 이하고 이분 이사하면 사분 이파라고 팔분 이십육하며 십육이 분이 삼십이하고 삼십이 분이 육십사님 육근지 육간하고 간지 유지하얌 유대즉 유소하고 유세즉 유번이람 시고로 건이 분지하고 곤이 흡지하면 진이 장지하고 손이 소지하나님 장즉 분하고 분즉 소하야 소즉 급양이란 건고는 정이야오 진소는 일교야오 대리감가는 제교야람 고로
지는 양수이 음상다야오 소는 음수이 양상다야면 태리는 양침다야오 감가는 음침다야니라. 오알무급지전엔 음함양야오 유상지후엔 양푸눈야람. 음위양지모하고 양위음지불암 고로모인천남이 위보기옴. 부생장여이위분이 시로 양기여부기 음기여구야니람. 오알양제 음중에 양역행하고 음제 양중에 음역행하면 양제 양중하고 음제 음중즉 개순행하니 자진치지리니 안도가견의니라. 우알폭이라 읽어요. 우알폭지거는 범백일십유이양이요 부지거는 범팔십양이면 부지곤이 범백일십유이음이요 복지곤이 범팔십음이람. 우왈감리자는 음양지하냐라 고로이 당인하고 감당신하야 이수상유지자는 음양지일야오니와 연이나 용수는 불과고 중야니라. 대여금매말 천지정비에 에라우트를 바꾸세요. 천지정비에 비태발류하며 산택동기에 순함현의하며 국내상박에 항이기의하면 수하상석의 기제미제라 사상이 상교하야 성신육사고 팔계상탕하야 이육십사람. 우시발희목총명담자신이니 홍균부여 불위빈이람. 수타물골방지물이니 이섭천근기식인가 건우순식관월구리요 지봉미처 견천근이람. 천근월골할례왕허님 삼십육궁 도시춘을. 우 복희 사도는 오른쪽에 있는 복희 네 가지의 그림은 네 가지 그림 한번 짚어볼래요? 뭔 뭐죠?
복희 64개 강의도, 그죠? 하나. 복희 64개 차서지도, 네. 둘. 복희 8개 방위지도, 셋. 복희 8개 차서지도, 넷. 네 가지 그림이에요. 네. 그게 이제 우 복희 사도는 오른쪽에 있는 복희 씨가 그렸다고 하는 네 가지 그림은 기설이 개 추러 소씨 아니 그 학설이 다 소씨한테서 나왔어요. 소씨는 소광절이에요. 개 소씨는 듣지 이 지제 정지하고 대개 소씨는 듣지 그것을 얻기를 이지제 정지 이 밑에 정지라는 두 글자는 이지제라는 분의 자래요. 자 자가 정지인 이지제라는 분한테서 그 학설을 얻었고 정지는 또 이정지는 득지 목수 백장하고 또 그 자가 백장이에요. 그분은 백장인 목수라는 분한테서 그것을 얻었고 백장은 득지 화산 희선생 진단 도남자하니 또 백장이라는 분은 얻기를 화산 땅에 살던 그 희선생인 자는 또 도남이에요. 도남 진단이라는 분한테서 얻었으니 참 번역이 어렵지요. 거기 화산 그 희선생 진단 도남자 거기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화산 땅에 사는 진희선생 그분의 자는 도남이고 본명은 단이에요. 근데 너무도 이쪽에 학문이 깊어서 그 송나라 태조로부터 희이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았대요. 그래서 진희라고 하는데 우리 경서에서 많이 이 진시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소위 선천지학이라 이른바 이것을 합해서 선천의 학이라고 한다 이거지. 선천의 학. 차도 원포자는 이 그림, 지금 펼쳐있는 이 그림, 그림에서 원포, 원으로 포치되어 있는, 펼쳐있는 것은 건진 오중하고, 이 그림을 보면서 해보십시오. 건진 오중하고, 남쪽이 오예요, 그죠? 제가 이제 남북을 써놨는데, 북, 여기가 이제 자로 시작해서 자축, 인묘, 진사, 오,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남, 여기 건이 있는 데가 오의 중간에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곤진 자중하며 곤은 또 이 진 밑에 그 자중 자 예, 자지반 자지중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이 그림들이 나눠진 거 보면은 예, 초와 그 다음에 뭐야 뭐 어떻게 되지? 초와 반으로 써있지요. 예, 그 사이에 있다 이거예요. 예, 고는 자 가운데 자 한복판에서 끝났으며 이진 묘중하고 이괴를 찾아보세요. 이는 어딨나요? 이는 묘 중간에서 끝났고 이 찾을 수 있어요? 예, 이는 동쪽이라고 쓴 이쪽 동편에 거기 있습니다. 경칩 그 밑에 가운데 있어요. 예. 이는 이제 자축 인묘할 때 묘에 해당되는 묘 중에 끝났고 감은 그 반대말이겠지요. 아까 그 이가 경칩에 있다면 감께는 백로에 있어요. 그죠? 네, 백로 있는 데 있습니다. 짚어보세요. 감은 유 중에 있다. 양생어 자중하야 양은 자 속에서부터 즉 그 곤괴와 복괴 사이 네, 거기서부터 생긴다. 양생어 자중하야 그거 오중하고 그거 오중이라는 말은 건괴와 국괴 사이에 그죠? 위에 남쪽에 거기에서 끝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부터 맨 초효, 첫 번째 가운데 속에 있는 이걸 보면 여기부터 양육화 시작돼서 여기까지 끝나는 거죠. 응? 그 얘기예요. 양이 시생해서 여기 와서 양이 끝나는 것. 그걸 말해요. 그 다음에 음생어 오중하야, 음은 또 오중에서 시작돼요. 오중이라는 것은 건괘와 구 사이 거기부터 음이 시작되잖아요. 초효가 시작되어서 그거 자중하니 자중에서 그게 달았으니 기 양은 재남하고 그 양은 남쪽에 있고 기 음은 북쪽이라. 이 원도로 볼 때 양은 전부 다 이쪽을 향해서 북쪽에 있고 이쪽이 남쪽에 있고 이쪽부터 이렇게 음이 점점 성장해 가죠.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 위쪽으로 갈수록 양이 많아요. 이쪽에 이 위쪽에 양이 많아. 양대가 양위기 시계방이요? 예예. 그런가 하면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 북쪽에 있는 이 밑에 쪽에는 이 괴들이 전부 다 음괴가 많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음은 재북이요. 그 말 되셨죠? 여기까지. 방포자는, 방포라는 건 속에 있는 사각형으로 된 64궤도예요. 방포는 건, 시어, 서북하고, 건은 서북 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그렇죠? 곤, 진어, 동남이다. 곤은 동남 쪽에 다 했다. 반대예요, 그죠? 원도와 방도가 반대예요. 위치가. 그런데 아까 방도는 원도는 양. 이러고 볼 때는 음양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오늘은 꼭 아셔야 될 개념이 대대예요, 대대. 대대 관계. 서로 상대하고 있는 것.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차, 이자는, 그런 이 두 가지는 음양 대대지수라. 거기 음양 대대라는 데다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대대. 음양이 대는 이게 대할 때 자고 그 뒤에 있는 대 자는 기다릴 때 자야. 음양이 서로 기다려 주는 거예요. 대대지수라. 원어 외자는 미양이요. 밖에 원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것이 원도가 양이 되고 그 말이에요. 방어 중자는 가운데에 방으로 되어 있는 방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음이니 음이니 원도는 동이 위천이요. 원도는 동하면서 천이 되고 방도는 정이 위지하라. 방도는 정하면서 지가 되더라. 이제 이게 원도와 방도가 동시에 그려져 있는 이유가 이 한 줄에 써 있는 건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룹에서 더 보시죠. 소자왈 태극이 기분의 양의 이름이라. 소자가 말하되 태극이 이미 나뉘어짐에 양의가 이름이라. 양이라는 것은 이 태극이 나눠지면서 한 딱 잘라지면서 이쪽엔 초유가 전부 양으로 돼 있고 이쪽엔 초유가 전부 음으로 돼 있어요. 음양으로 양의가 딱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그 다음에 양이 상교어 음하고 이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속에 있는 게 말고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이제 그 얘기예요. 양이 상교어 음하고 양이 위로 음과 사귀고 음이 하교어 양하야. 이해가 되십니까? 양은 진보한다 했잖아요. 양진 음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양은 상교어 음하고 양 위에 음효가 생기고 두 번째 효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은 물러나서 위에 두 번째 효가 양이 생기면 사상이 생기라. 다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제 속에 있는 초효는 절반 딱 잘라서 반은 양 반은 음이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 효를 그으면은 반은 이쪽에 음이 생기고 이쪽은 반이 양이 생겨요. 양 중에 음양 이름 일양이 붙어서 여기도 음양이 생기는데 여기는 태양과 소음이 생기는 거고 그죠? 두 번째는 반대는 태음과 소양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그 양이 상교어 음하고 음이 하교어 양하야 사상이 생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양교어 음하고 음교어 양이 생 천지 사상하고 이건 이제 그 다음을 말해. 세 번째 핵을 말해. 양은 또 음과 사기고 음은 또 양과 사기여서 천지 사상하고 천지의 사상을 떠나고 천지 사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천 음지라고 볼 때 이쪽 절반 나눠서 세 번째 핵 가면은 거기에 사상이 생기지요. 네 개씩. 네. 그 다음에 땅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는 음양으로 말하고 강유로 말해. 그래서 강교어 유하고 유교어 강이 생지지 사상이라. 거기서 지의 사상이 생긴다 이거지. 그러면 그 천의 사상과 지의 사상을 다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은 팔비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그림이 어디 가서 보시냐면 이제 81쪽에 가시면 81쪽이 이 자체가 양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죠? 양의에서. 양에서 출발해서 거기 아까 상교하음 해가지고 태양소음이라는 이게 두 번째 히클 때 여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건태이진이라는 이 세 개가 천의 사상이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대로 그 뒷장 가시면 출발이 음에서 시작해서 그 후에 음양으로 갈라지고 그 후에 곤간 감손이라는 네 쾌가 생기는데 그 쾌가 땅의 사상에 해당된다 이거지. 그거를 합하면 팔계라고 부른다 그 말이지요. 네. 그래서 95쪽에 가면 이제 팔계 상착 이후에 만물이 생원이야. 그 팔계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팔계가 서로 섞이면서 만물이 나오게 되더라 이거지. 16쪽이요. 15로 이러므로 1분 위하고 이건 우리 많이 해왔던 거죠. 하나가 나뉘어 둘이 되고 2분 위사하며 4분 위8하고 8분 위 16하며 16이 분이 32하고 32 분이 64니 유 근지 유 간하고 그것이 마치 뿌리가 있으면 나무 뿌리가 있으면 줄기가 있게 되고 그죠? 간지 유지하야. 또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있는 것과 같아서 유대즉 유소하고 그 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지 갈라진 것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유세즉 유번이라 점점점 가지가 가늘어질수록 나뉘어진 것은 점점점 번성해지더라. 식으로 건이 분지하고 이러므로 건은 나누어주고 건계는 이제 나누는 데 주축이 되고 곤이 흡지하며 곤은 또 합할 흡자예요. 나누어짐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합해야지. 나누어짐과 합해짐은 서로 대대예요. 아까 말한 대대. 응? 서로 대대. 또 진이 장지하고 진은 진하련이지요. 진하련은 뭐예요? 양이 점점 자란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진이 장지하고 진으로서 성장해 가고 손하절이지요. 그래서 손이 소지하나니 손으로서 점점점 사라지나니 뭐가 사라집니까? 음이 사라 양이 사라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원도에서 진괴를 찾아보고 손괴를 찾아보세요. 원도에서 진괴와 손괴를 찾아보세요. 손은 여기 대서에 있어요. 위에 대서. 그죠? 그러면 그 아까 말한 진은 그 반대에 있을 거예요. 대서가 아니라 대한에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손괴를 가만히 헤아려 보세요. 어디부터 헤아려 보냐면 그 건 다음에 국괴부터 세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개가 지나고 난 뒤에 있는 거고 여기 아까 진괴도 거기 곤괴부터 복, 이, 둔, 익, 진 여기 다섯 개 지나가서 있네요. 그지요? 그렇게 일단 이 돌아가는 순서하고 숫자도 세 번은 거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 36개, 64개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양윅, 이쪽은 이쪽은 양이고 반대쪽은 음인데 양괴인가 음괴인가도 봐야 됩니다. 64개 중에서. 그런데 또 있어요. 장즉분하고 성장을 하다 보면 이제 나뉘어지는 거고 분즉소화야. 또 나뉘어지다 보면 또 사라져서 소즉흡이 아니라 또 다 사라지려고 하면 또 그걸 주워 모은다 이거지. 그러니 건고는 정이요. 건과 고는 딱 위치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진소는 일기와. 일기라는 말 아시겠지요? 일기와 할 때 여기 한일자는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뭐와 사계요? 진은 진하련이니까 음괴에서 양과 사귀는 거고 소는 소나절이니까 양에서 음과 사귀는 거예요. 일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사귐이요. 태와 이와 감과 간은 다 두 개씩 있지요. 태상절하면 양이 두 개 있는 거고 이허중이면 양이 두 개 있는 거고 감중년이면 음이 두 개 있는 거고 간상년은 음이 두 개지요. 그지요? 이거는 재규예요. 재규예요. 두 번 사귀는 거예요. 첫 번째 사귈 때는 음도 하나, 양도 하나 생긴다 하면 두 번째 사귈 때는 그 양이 두 개, 음이 두 개 생긴다 이거지. 고로 진은 진하련이에요. 맨 밑에 하나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양수이 음상다예요. 그냥 풀이 나오지요. 네. 양은 적지만 음은 아직도 많다 이거지. 손은 뭐예요? 손하절이니까 음소이 양상다야. 되지요? 그 다음에 태와 이는, 태는 태상절, 이는 이중허. 음이 하나씩 있는 거래. 그죠? 양 침다야. 여기 침자는 점점 침자예요. 양이 점차로 많아지는 것이고. 감 가는, 감과 가는 음 침다야라. 이해가 되셨지요? 오월 무극지 전엔 음함 양야요. 무극, 아까 무극 다음에 태극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무극 이전에는 거기까지 가는데 무극 이전에는 음함 양야. 음이 양을 머금고 있어. 이건 그런 장면은 우리는 아직 깊이 못 들어갔으니까 글로 일단 그렇게 풀고 가자고요. 유 상지 후엔, 이 형상이 만들어진 뒤에는 양 분음야라. 양이 음을 나누노트라. 음위 양지 뭐요? 그러니 음은 양의 모태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양위 음지 보라. 양은 또 반대로 음의 아버지가 되더라. 부모 없이 태어나는 건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부모라는 것은 양의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사계에서 장남이 나오고 뭐 장녀가 나오고 하는 것도 엄마 아빠 있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고로 모 인 장남이 이복이요. 어머니가 장남을 잉태하면서 복궤가 되고. 복궤를 찾아보세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여기 있어요. 뭐 그지요? 북쪽 맨 밑에 그지요? 그 옆에 복궤가 있어요. 어머니가 잉태를 하면서 복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세요? 그런가 하면은 부생장녀이, 그죠? 부생장녀이 위군이 아버지가 장녀를 낳는데 여기 번궤 다음에 국궤예요. 부가 되니 예. 시로 양기어 복이 이러므로 양은 복궤에서부터 기 일어나서 일어나면서 음기어 구야라. 음은 국궤에서부터 일어나더라. 따져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따지냐면 초효를 가지고 보세요. 첫 번째 속에 있는 초효. 그러면 동지가 곤인데 곤궤까지는 음이었어요. 그러다가 복궤에서부터 그죠? 자지반이라고 써있죠. 거기 복궤 고기부터 양이 기점이 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복궤는 양이 하나인데 이궤는 양이 두 개네요. 그죠? 그죠? 이제 처음에 복궤는 양이 하나인데 이궤와 둔궤는 양이 두 개이고 이궤는 양이 세 개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이면서 그 다음에 세 개이고 그 다음에 세 개이고 그 다음에 네 개이고 이렇게 하나씩 궤가 옮겨가면서 양이 제자리 섰다가 하나 들고 저자리 섰다 하나 들고 해서 양이 점차로 여기부터 자 보세요 여기부터 이렇게 점차로 이렇게 양이 불어나지요. 그런 가면 여기부터는 국궤부터는 음이 하나이다가 대각궤 가서는 음이 두 개였다가 정궤에서도 음이 두 개였다가 한궤 가면 또 음이 세 개고 똑같은 방법으로 음이 점차로 불어나지요. 그러니까 거기 98페이지 양기여 보기 음기여 구하라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5알 양제 음중에 양 역행하고 양이 음 속에 있을 때는 양이 역행을 하고 음이 양 중에 있을 때는 음이 역행하며 이렇게 일단 글자로 풀고 가요. 양제 양중하고 음제 음중 즉 양이 양 속에 있을 때 음이 음 속에 있을 때는 개 순행하니 그것만 아시면 돼요. 양이 양 속에 있을 때는 음이 음 속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순행을 하고 나머지는 역행을 하더라. 그러니 차 진지질이니 이것은 참으로 지극한 이치이니 안도 가게내라. 그 그림을 보면 그림을 살펴보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우알 복지 거는 또 말하되 북쪽이라고 써 있는 여기 이 여기 맨 밑에요. 북쪽이라고 말하는 여기 북궤로부터 건궤 이르기까지 남쪽이라고 쓰면 그 건궤 이르기까지 범 110, 116이 양이 몇 가지 양을 전부 세보면 112의 양이 있대요. 북궤로부터 건궤까지 즉 여기 보세요. 다같이 여기 요 북이라고 하는 여기 북궤부터 건궤까지는 양을 세면 전부 112양 여기부터 여기까지 양을 합하면 80양 그래서 192개의 양과 192개의 음효가 모아서 384효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푸는 게 구지곤이 구로부터 곤궤에 이르기까지 범 112음이요 곡으로부터 건에 이르기까지 80음이라 전부 합하면 음량의 숫자가 192개씩 돼가지고 합하면 384의 음량이 짝이 맞는다. 그걸 오늘 밤에 가서 세보시진 않으시겠죠? 근데 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셉니까? 여기까지 딱 잘라가지고 양은 여기부터 초유는 전부 몇 개예요? 몇 가지? 32잖아요. 32가 전부 양이에요. 그지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효를 따지고 보면 여기 절반이 양이고 절반이 음이에요. 세 번째 효는 여기에 또 절반이 양이고 이 밑에 절반이 양이에요. 네 번째 효는 거기에 또 절반이 양이고 그렇게 따져서 계산하면은 딱 떨어질 거예요. 딱 나와요. 우알 감이자는 감께와 이께는 음양지 한냐라. 감께와 이께를 찾아보세요. 감은 어딨지요? 감께는 아까 봤지만 백로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감이 있어요. 거기는 유지초라고 써있지요? 감. 반면에 반대쪽에 경칩이 있는데 경칩 가운데 한복판에 이가 있어요. 그거를 잘 그림을 잘 보시고서 하는데 뭘 보냐면은 유지초, 묘지초예요. 그죠? 분명히 그림 속에는. 근데 거기 보세요 이제.
그런데 감과 이는 음양지 한냐라, 음양의 한계라고 써있어요. 고로, 그러므로 이 당인하고 한계인데 이궤를 아까 가만히 보세요. 이는 마땅히 인에 속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자축인묘 할 때 아까 이는 그 묘지초라고 했는데 묘의 가운데 있단 말이지. 그런데 가운데 있는데 실제 따지고 보면 거기가 한계가 되기 때문에 음양의 한계 갈라지는 선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에 속해야 되는데 인에 속해야 되고 감은 아까 감은 유지초라고 했는데 유에 있는데 이게 신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되는데 수상 유지자는 숫자상으로 볼 때 항상 넘치는 것은 음양지 이련, 음양이 서로 넘치는 것이거니와 연이라 그러나 용수는 불타고 중냐라. 그러나 숫자를 쓰는 것은 그 가운데인 중을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이는 인이라고 안 하고 묘에 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은 그 유에 가 있지 않고 신에 가 있지 않고 유로 배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세한 것은 좀 살펴보십시오. 그렇게만 하고 갈게요. 긴 터널을 좀 지나왔어요. 그거를 시로서 이제 함축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시죠. 여기는 그 병주 선생님 토가 잘못됐어요. 좀 고치십시오. 우 대역 음에 왈. 또 대역 역을 크다라고 이제 감탄하면서 읽은 시예요. 대역 음에 말하기를 천지 정위 하고라고 달리는데 하고라는 토를 에라고 바꾸세요. 천지 정위에 빛에 발유하며 천지 여기 천지라는 것은 천은 소성계의 건을 말해 세계 양인 것 그리고 지는 소성계인 곤을 말해 천지가 자리를 딱 매김을 함에 빛해가 발리하고 빛계와 택계가 서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즉 천지비 그 다음에 지천태 해가지고 위치만 바뀌면 서로 이게 반대의 류가 돼요. 그뿐만 아니라 빛계는 운수가 막히는 게 되는 거고 택계는 운수가 터지는 게가 돼요. 그러니까 반류라는 것은 그 종류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반대가 돼요. 삼택 통기하고가 아니라 삼택 통기에 이렇게 바꾸세요. 여기 산은 간상년이에요. 간. 택은 태상절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택이 통기, 기운을 통함에 손괴와 함괴가 그 의의를 드러내고. 이게 손괴와 함괴를 한번 찾아보세요. 손괴와 함괴는 제가 빨간 걸 표시해 놨지요. 여기 청명에 손괴가 있고, 그죠? 이거의 반대는 그 할로래요. 할로에 가면 함괴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네. 그런가 하면은 그 손괴와 함괴를 속에 있는 방도에서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여기 대각선으로 제가 빨간 걸 칠하는데 두 번째가 손이고 맨 밑에서 두 번째가 손이고 위에서 두 번째가 함이에요. 그죠?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처럼 반대로 딱 위치가 되어 있는지 그 얘기예요. 즉 이 방도로 봐도 건곤이 딱 자리를 정함에 비와 태가 서로 상반되게 딱 버티고 있고 산과 택이 통하면서 여기 함괴와 손괴가 서로 의미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풍뇌상박에 풍은 오손풍을 말해요. 풍과 진하려 풍뇌상박에 서로 부딪힘에 항익기의하며 항괴와 익괴가 의미를 일으키며 항괴와 익괴는 어디 있나요? 가운데 중앙에 여기 있어요. 가운데 중앙에 함께와 있게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지요?
강도로 보시면, 원도로 보시면 함께는 소서에 있고 함께는, 그지요? 소서의 반대는 뭐예요? 소환에 있어요. 있게는. 이렇게. 그리고 또 수화상석에, 수화 화가 화가 서로 쏘고 숨에 기재 미재야. 기재께와 미재께가 요 방 원도에도 이렇게 기재 미재가 있고요. 그지요? 기재와 미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기재 미재는 원도에서는 우수의 기재께가 있고, 그지요? 처서의 미재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천지 정의에 빛에 발류하며.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산택 통기에 손함 현의하며. 풍내 상박에 항익 기의하며. 수화 상석에 기재 미재라. 됐습니까? 이 방도와 원도에서 자리매김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원칙이, 오늘 배운 원칙이 뭐냐면, 오늘 배운 원칙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원칙은 대대예요. 대대관계예요. 주역의 아주 큰 뿌리가 대대관계예요. 음양계대. 그 다음에 진폐, 진폐도 토로 상대 대대. 그 다음에 불신, 굽혔다 피는 거. 불신. 이런 거 전부 다 대대관계.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역은 상대성 원리입니다. 사상이 상교하야 사상이 서로 사귀어 성 16사하고 팔계 성탕하야 팔계 상탕하야 팔계가 서로 이제 부딪히고 하면서 64개가 되더라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역 전체를 깨뜨는 시가 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 서열사님도 그렇고 노열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 뒤에 있는 시를 붓으로 한번 멋지게 써서 한번 걸어보시죠. 한번 풀어보시죠. 오 시왈 또 시에 말하되 이목 총명 남자 시인이. 괜히도 남자라겠다고 그러시지 말고 항상 남자 뒤에 여자가 있어요. 대대관계니까. 네. 이목 총명 남자 시인이 귀자 눈목자 귀밝을 총자 눈밝을 명자예요. 귀가 밝고 눈이 뚜렷뚜렷한 남자의 몸이니. 여기는 남자라겠지만 사람의 몸이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홍균 부여 불리빈이라. 홍균이라는 말은 우주를 나타내요. 네. 홍자는 넓은 홍자고 균자는 균등하다는 의미예요. 사람한테 균등하게 줬어요. 그죠? 누구나 똑같이 줬어요. 홍균 부여. 넓고도 크고도 균등하게 부여를 해줬으니 불리빈이라. 사람 사람마다 소우주라고 했잖아요. 작은 우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부유한 게 아니에요. 홍균 부여 불일이니라. 가난이 되지 않는다. 수탐 월골 방지물이니. 수탐은 숫자는 모름지기 또는 반드시 이런 뜻이에요. 필수할 때 쓰는 숫자니까 반드시 월굴을 탐색해야만. 월굴은 달이 숨어있는 굴이래요. 그래서 음이 시작되는 곳이야. 음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랬어요 아까? 네? 월굴이 어디랬죠? 이 그림에서 월굴이 어디예요? 양이 시작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복궤랬지요. 음이 시작되는 곳은 국궤예요, 국궤. 네. 그렇지요? 네. 거기가 월굴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월굴을 탐색해야만 방지물이 바야흐로 물체를 알 수가 있으니, 물건의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으니. 다시 말하면
여기 양은 하늘이라면 이쪽은 물체, 음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섭천근 기식인가. 즉 이쪽은 물체라면 이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미섭천근, 천근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늘의 뿌리니까 양이 시작된 것이에요. 어디에요? 복궤에요. 이제 석자는 밟는다는 뜻인데 사실은 그거를 발로 밟고 지나가면서 거기를 내가 경험하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가는 거지. 미섭천근, 즉 천근을 밟지 않고서야 어찌 사람의 도리를 알겠는가. 결국에 요 말은 뭐예요? 양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건우 손시 관월구리요. 건이 그죠? 건은 여기서 말하는 건은 소성계 건이에요. 어? 건 일건천할 때 건이에요. 그 다음에 오손풍이에요. 그러면 천풍 구가 되지요. 만나면 그죠? 국궤가 되잖아요. 건이 손을 만났을 때라야 관 얼굴이요. 그때서야 음이 시작되는 얼굴을 볼 수 있고. 되십니까? 지봉 내처 견 천근이다. 땅이, 여기는 곤이에요. 아니, 곤궤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그죠? 팔군지 할 때 곤이에요. 예. 곤이 뇌, 진하련. 그죠? 곤이 뇌를 만난 곳에서라야 견 천근이라. 양이 시작되는 천근을 볼 수가 있더라. 천근 월굴 한내왕하니 천근에서부터 월굴까지 한가롭게 계속 왕래를 하니. 그게 뭐예요? 천지의 위치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다. 쉬지 않고 돌고 있다. 그러니 36궁 도시춘을. 36궁이라는 말에 이제 설명들이 분분하고 많은데 그 36개의 궁궐이 모두가 봄이로구나. 그 말은 뭐냐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이치가 지속적으로 생동하는 생동감이 넘치는 봄기운과 같구나.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36궁에 대해서 지금 잔주를 저랑 같이 보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시를 풀어보겠습니다. 거기 주자왈 잔주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주자왈 선천도는 자, 복, 지, 건. 건이 양야요. 선천도라는 이게 원도를 보세요. 그 복궤로부터 건궤까지는 양이고. 그랬지요. 자, 구, 지, 고는 음야라. 국궤로부터 곤궤까지는 음이다. 양, 주, 인하고, 양은 사람을 주장하고, 음주물이다. 음은 물체를 주장한다. 천근 월굴은 지 복구 이괴 내시 설타 도지 소종기차라. 그럼 되시죠? 거기 천근과 월굴은 복궤와 국궤 두 궤를 가르치는데 이것들이 바로 이 그림에서 타도라는 것은 타는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의 소종기차라. 출발하는 기차가 된다. 36궁지설은 소자 상활, 소광절이 일찍이 말하기를 팔괘지상에, 팔괘 다 아시죠? 일건천 이태특에서 팔괘지상에 불역자산이 바뀌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 즉 뒤집어 놔도 똑같은 개가 네 개가 있어. 찾아보세요. 뭐예요? 건, 그죠? 건, 곤, 감, 이 네 개는 뒤집어 놔도 똑같아 위치가. 그지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불역지 사계예요. 이 반역 이 있겠니. 그러나 이 뒤집으면은 바뀌는 괴가 두 개가 있으니
그지요? 두 개가 있어요. 뭐예요? 진간. 그지요? 진간이지요. 네. 그러니 이 육변이 이 여섯 번 변함으로써 성팔계야라. 합하면 앞에 있는 변하지 않는 네 개와 바뀌는 두 개를 하다 보면은 여섯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팔계가 생긴다 이거지. 중궤지상이라면 64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8개를 말한 거고, 중궤지상의 부력자 8인이 아까 그 8개에서는 바뀌지 않는 괴가 4개랬지요. 이게 부도전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뒤바뀌지 않는 괴. 이게 부도전괴예요. 부력자 8인이 뭐냐면 건, 곤, 감, 이, 그 다음에 이, 이괴, 중부, 그 다음에 소과 대과께. 소대과께는 소과께 대과께. 그게 여덟 개. 반역제, 뒤집어지는, 뒤집으면 바뀌는 개가 28이야. 그러니 여둔, 둔은 뭐예요? 둔괴가 바뀌면 몽이 돼요. 산수몽, 그 다음에 그지요? 거기 잠깐 뒤를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시면 등괘는 수뢰둔이네. 그지요? 3번. 네, 상경의 3번이 등괘예요. 그거를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몽괘가 된다는 거야. 몽괘. 어? 아니지. 여 둔반 위몽. 그러니까 위궤와 아랫궤를 뭐야? 뒤집어지면 몽궤가 되는. 아, 뒤집으면 몽궤가 되네, 그죠? 예, 예. 어, 이렇게 되는 궤가 몇 개가 있냐면 28개가 있다. 28개를 이제 한번 뒤집으면 56이 생기잖아요. 그죠? 56개니 반역은 지 28개야. 그러니까 뒤집어서 되는 것은 28개만 친다. 28개하고 아까 바뀌지 않는 8개를 합하면 36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천근 월굴 할례 왕안이 36궁 도시춘이라는 얘기는 36궁은 64개가 전부 다 생동감 있는 그런 생명력을 띠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36궁이라고 했지만 36궁 속에는 부도전괘가 8개, 도전괘가 28개 합해서 36궁이라 이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나 이 글 전체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64개 모두가 다 생동감 있게 끊임없이 돌고 있더라 그 말이지요. 삼라만상의 이치는 쉬지 않고 돌더라 그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밑에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 36변 위 64야라 그 비는 거예요. 거기까지 썼나요? 거기 104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세요.